우리는 뒤에 15.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쵸.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기. 위치 묻고 답하기. 자, 그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자, 그래서 where의 뜻은 어디라고 해서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겁니다. 어디, 어디에, 어디로 이런 뜻이 있고. 자, 예.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I랑 함께 쓰는 I,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you, we, they와 함께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하면은 너는 있다 또는 너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You are 뒤에는 마침표 찍고 싶어요? 물음표 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You're happy. 오케이.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마침표죠.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다시 한번 요거까지 붙여서 읽어볼까요? Are you happy?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오케이. You are는 묻지 않는 말. Are you는 뭐 하는 말? 묻는 말. 그래서 are you 하니까 너는 in이 일 수도 있고 너는 in이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 너는 in이에요? 어디에 너는 in이에요? 어디에 너는 in이가 어울립니까? 어디에 너는 in이가 어울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you 했으니까 뭐할 자격이 있다? 물음표 묻는 말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 Where are you는 너는 어디에 있니가 된 거예요.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위치가 궁금할 때 뭐라 그런다? Where 하고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이거 무슨 동사고 비동사의 뜻은 이다가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는데 in the kitchen의 뜻은 in의 뜻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런 뜻이에요. The kitchen은 그 부엌인데 무엇 그 부엌인데 in the kitchen 하니까 어디 그 부엌 안에 그 부엌 안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그 부엌 안에 서로 잘 어울립니까? 진짜로? 9시에 라는 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언제라는 질문과 9시에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 학교에라는 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책이란 말은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 책. 나는 그 책을 읽었어. 나는 그 책을 좋아해. 재밌냐, 동훈아? 얘는 어떤 질문과 어울립니까? 무엇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무엇 그 책. 그 책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울립니까? 나는 그 책에서 재미있는 걸 읽었어. 어떤 시? 뭐라고요? 어떤 시?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부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부엌은 여기자마자 바로 꺼졌어요. 충전기 꽂아봐. 그 부엌은 여섯 가지 질문, 아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나는 그 부엌을 색칠한다. 무엇을 색칠한다고요? 그 부엌을 색칠한다. 그 부엌 안에는 어떤 질문과 어울립니까? 그 부엌 안에 생쥐가 있어. 그 부엌 안에 좀 다시 해봐. 그 부엌 안에 생쥐가 있어. 그 부엌 안에 생쥐가 있대. 그 부엌 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립니까? 어디에 생쥐가 있다고? 응? 그 부엌 안에. 오케이. 어디가 영어로 뭐 했어요? 어디가 영어로 뭐였어요? 어디가 영어로 뭐였어요? Where? 였죠. Where? Okay. I'm의 뜻은 나는 있다고요. In the kitchen의 뜻은 그 부엌 안에. 그래서 그 부엌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나는 있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 있니가 영어로 뭐였어요? Where are you? Are you? 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I am으로 바뀌네요. Are 무슨 동사? 비동사. Am 무슨 동사? 비동사. 오케이. I am은 묻는 말이야, 대답하는 말이야? 대답하는. Are you는 묻는 말이야, 대답하는 말이야? 그래서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랬고?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요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부엌. 그 부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립니까? 나는 그 부엌을 색칠한다. The kitchen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in the kitchen은 무슨 뜻이고? 여기 붙였어, 그치? In the kitchen은 무슨 뜻이에요? 그 부엌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 부엌에 생쥐가 있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우리말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이렇게 물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선생님 무슨 설명하고 있냐. 더 키친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거기다가 in을 붙였어. 그래서 in the kitchen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고요.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군요. 계속해서 Where are you? 김도원. 네? 뭐 해? 저요? 응, 여기서 할까? 응. 책상 그거 가지고 이쪽으로 와. 네? 책상 요거 하나 이쪽으로 옮겨. 저 벽 보고. 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in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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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자,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B는 B, A는 에, TH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선생님 TH 보면 혀를 살짝 물라고 안 했었나요? 네. TH는 Z, Z. TH가 가진 소리는 뭐? Z, Z. 저걸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오지 말고 네. 앞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고 벽 보고 벽 쪽으로 돌려서 하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 bath. 말은 뭐 all 됐을 거고 오고는 항상 m은 합쳐서 bathroom. 네. in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에? 응? in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라는 뜻이라 했어. in the bathroom 하면 그러면 bathroom 안에 나는 있다. 왜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그럼 만약에 내가 거실에 있으면 I'm in the living room. 침실에 있으면 I'm in the bedroom.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다 맞았네요. 수고했습니다. 퍼펙트. 키친 쓰기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연습했네요.